성인분들이셔서 그리고 또 피아노도 어느 정도 치시고 그래서 그런지 음악에 대해서 일단은 많이 알고 계셔서 수업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었고요. 그리고 굉장히 다들 약간 소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. 네.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 하셨지만은 점점 이렇게 하나하나씩 기타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면서 많이 참여를 잘 해주셔서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. 일단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는 곡이더라고요. 그리고 또 어렵지가 않아요. 엄청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도 지루하지 않는 그런 명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. 기타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거를 저도 오늘 처음 알았고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여러 곡들을 좀 경험하고 피아노와 기타가 같이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기타 클래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좀 바람입니다. 네.